SK텔레콤이 다음 달 5세대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를 업계 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을 수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SKT는 다음 달 5일 5G 중간 요금제 5종을 신규 출시하게 됐습니다.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과 중량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 혜택의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한 겁니다. 또 온라인 요금제 2종도 포함했습니다.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SKT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다음 달 중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